안녕하세요. 8월 11일부터 롯데마트도 치킨 대전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장 보러 가는 겸 롯데마트에 와서 상통 가득 치킨을 사보았습니다. 행사 카드로 결제를 해야 8,800원에 판매가 되는 것 같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닭다리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치킨을 구입하면서 다른 양념도 같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양념이 전부 빠지고 블랙 알리오라는 소스만 남아있어서 그거 하나 간신히 구입해왔어요. 치킨 조각들을 모아서 닭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모양을 잡다 보니 닭 모양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을 비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튀기시는 분이 조각수나 중량을 맞춰서 내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야, 다리는 이거 하나뿐이야. 다리는 하나인데 이거는 날개였던 거, 날개였던 거. 조리법은 친절하게 적혀져 있었는데 전자레인지에 3분,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0분. 사오자마자 바로 먹으면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 조각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는 부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퍽퍽한 걸 보니 가슴살인 것 같습니다. 닭이 식었는데도 잡내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염지를 잘한 건지 튀김옷을 잘 만든 건지 신선하고 좋은 닭을 썼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에어프라이기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통을 다 넣으면 에어프라이기에서 어느 곳은 잘 익고 어느 곳은 안 익는 곳이 생길 수 있어서 반반 남아서 돌렸습니다. 내가 180도 샤워를 하고 오니까 다이어트를 했어. 플러스랑 달라?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다 보니 기름이 빠져서 닭이 좀 쪼그라든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저 다이어트는 저한테 필요한 건데 저도 저렇게 기름을 흘리면 날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도에서 10분을 돌리니 튀김옷에서 오복된 맛, 약간 쓴맛이 났어요. 내가 더 기름진 느낌인데? 닭다리 아니야? 다리였던 걸로 추정. 블랙 알리오 소스, 정말 블랙 알리오 맛이 났어요. 양념이 되직해서 한 통을 다 먹기에는 양념이 부족합니다. 최소 두 개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당당치킨이 8,90년대 생강 위주의 염지된 닭맛이라면 한통치킨은 브랜드다 프랜차이즈 치킨이 생겨서 크리스피한 바삭함을 중점으로 둔 치킨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얘는 더 조각을 내가지고 퍽퍽함이 덜하네. 당당치킨 두 치킨의 차이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닭 날개 사이즈를 보고 황당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조금만 씹어도 뼈야 다. 아쉬운 건 잔뼈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조각이 작다 보니 뼈 발라내는 게 사실은 좀 귀찮은 게 있었습니다. 아, 영담 녹화하면서 편집하고 있지만 엄청 쩝쩝거리더라. 내 쩝쩝거리는 소리가 내가 붙을 줄 몰랐어요. 사소한 단점을 전부 덮어버릴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했습니다. 솔직히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단, 정가 15,800원에 구입을 하라고 한다면 꺼려질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포장을 하게 되면 다른 치킨 한 마리가 16,800원인데 1,000원을 더 보태서 다른 치킨 먹는 게 훨씬 맛있고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도 뒤처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당 치킨과 맛을 비교하자면 바삭함은 통근 치킨이 훨씬 좋고 다른 부분에서는 당당 치킨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치킨 중에서 무엇을 먹을 거냐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당 치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십몇 년 전에 통큰 치킨이 나왔을 때에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시위에 판매 두 달 만에 종료를 했었는데요. 지금 치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당시처럼 점주들이 항의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 치킨에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마트 치킨 판매를 저지하고 치킨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버린 지금 과연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8,000원이 2010년도 BBQ 파채튀김 가격과 똑같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이번 대기업 치킨 경쟁이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킨 가격이 인하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혼자 치킨 두 마리를 먹었었는데 지금 시세라면 치킨 두 마리에 5만원이란 뜻인데 뷔페에도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홈플러스 치킨 관계자가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치킨 팔아서 남는 게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구입을 하셔서 진열되어 있는 소스와 함께 드셔보시길 권장합니다. 제 채널에 치킨 양념 만들기도 여러 개 올려놨으니 활용하셔서 드셔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